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는지요?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 속에서 그래도 잘 참고 견디오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더위가 다 물러간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덧 계절이 9월에 접어들고 보니 이제는 가을이 눈앞에 다가온 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무덥던 여름의 더위, 그리고 잠 못 이루는 열대야.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듯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도 때가 되면 어느덧 지나가고 행복한 시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는 옛말도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요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신 분들이 계시는지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사랑과 은혜가 낭독해드리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모든 어려움 다 잊어버리시고요.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를 비롯해 재미있는 우리 고전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겼습니다. 고을의 악덕 탐과 놀이들을 찾아내서 벌을 주는가 하면은 억울한 백성들의 사연을 듣고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임금에게는 서슴지 않고 충원을 하는 등 그야말로 그는 애국자여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이처럼 박문수가 우리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된 것은 가정의 교육, 그리고 좋은 스승의 만남, 또 본인의 성실함과 정직함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밖에도 박문수에게는 어릴 적부터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그를 돕는 선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 선인이 다시 나타나서 박문수에게 새로운 가르침과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박문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전국 곳곳에 명승고적을 찾아다니면서 호연지기를 키우며 마음을 가다듬는가 하면은 또 기도를 올리고 나라의 안녕과 백성들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릴 때 만났던 선인이 다시 나타나서 박문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박문수는 그 선인에게 감사하며 새롭게 배우며 그 뜻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며 암행어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푸는 위대한 어사로서의 명성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선인을 만나 비결을 배우다. 박문수는 틈틈이 명승고적을 찾고 숨은 이인이나 기인, 뛰어난 승려를 만나고 있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칠복이조차 서울로 보내버리고 미투류를 신고 죽장을 짓고 태백산, 소백산, 청하산 등 곳곳을 찾아다녔다. 공격한 마을까지 찾아다니면서 민심을 살피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에 힘썼다. 그러나 암행어사의 힘만으로는 숱한 백성들의 고충을 덜어주는데 한계를 느꼈다. 박문수는 명산대차를 찾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지극한 기도를 올렸다. 천지신명이시여 구보 살피소서. 이 나라 강토에 거하는 수많은 생령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축복을 내리소서. 이 몸은 암행어사 직책을 맡아 그동안 곳곳을 살피면서 백성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이 제대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바라건대 이 몸의 처신에 대해 밝고 바르게 깨우치고 지침해 주실 계시를 내려주소서. 이것저것 요람하며 기도를 올린 지 100일이 되던 날이다. 때는 무더운 여름철이다.
방문수는 풍기를 지나 죽계의 명승지를 답사했다. 안동의 광흥사 쪽으로 피서 겸 문서를 정리하려고 발길을 옮겼다. 절에 이르기 10리쯤 이르렀을 때이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박문수는 등에 중요한 문서가 있어서 매우 당황했다. 그때 박문수 앞쪽으로 비승비속 차림의 이상한 노인이 걸어가고 있었다. 여보시오 노인장, 이곳에 비를 피할 주막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 너를 따라오시오. 박문수가 급히 노인을 따라가니 어느 주막으로 들어간다. 노인은 먼저 손님이 앉은 평상의 단정에 앉았다. 옷차림이 특이했고 선풍도골이어서 박문수는 저절로 존경심이 솟아났다. 저분은 예사뿐이 아니로구나. 더구나 이상한 것은 빗속을 걸어왔는데도 옷이 하나도 젖지 않았고서 행여 하늘이 백일 기도를 홀린 정성을 받아들여 도선을 보내주신 것은 아닐까? 박문수는 시장에 있기에 술과 밥을 노인의 몫까지 주문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노인장께서는 시장하지 않으신지요? 저와 음식을 함께 드시지 않으시렵니까? 아니요. 나는 생각이 없으니 어서 드시오. 박문수는 그를 관찰했으나 말이 없이 저녁이 지나서 한밤중이 되도록 단정에 앉아있기만 했다. 그러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코골아대는 소리가 우레와 같아 요란하였다. 박문수도 몹시 피곤했으나 그 소리가 요란하여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른 방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노인장을 관찰하고 싶어 그냥 자는 체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졸았다. 갑자기 선풍도골의 신선이 백발을 휘날리며 나타났다. 노예 정성이 신용계에 닿았기에 내가 대리 손인을 보냈노라. 앞으로도 계속 숭천 애민 정신을 길이 간직하여라. 그 말을 남긴 후 신인이 홀연히 사라졌다. 참으로 이상하다. 전에 과거 보러 갈 때 내게 나타나 시제를 알려주던 바로 그분 같구나. 그렇다면 대리 손인이 누구란 말인가? 박문수는 잠이 깨어 누운 상태에서 잠시 생각하다가 비로소 깨달았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바로 옆에 누운 저분이 맞구나. 잠자코 저분의 동경을 살펴봐야겠다. 박문수는 계속 잠든 채 하면서 옆에 누운 노인을 주시하였다. 첫 닭이 울 때가 되자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다. 노인은 동쪽 담장으로 가더니 하늘을 향해 뭐라고 중얼거린 후 심호흡을 하고 있었다. 첫날 내리던 비는 이미 그쳤다. 저분은 수련도기를 취하고 계시는구나. 며칠 전 내가 곤방숙이란 사람에게서 듣기를 이곳 운학산에 수도하는 선인이 있다더니 저분이 아닐까? 박문수는 그분의 행동을 눈여겨 주시했다. 그분이 방으로 다시 들어와 벽에 기대어 똑바로 앉았다. 마침 새벽닭이 나처럼 밝고 고요하여 주인은 정막감에 쌓였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용모와 운매무새를 가다듬고 정중한 태도로 물었다. 선생님은 어디에 사시는 분이신지요? 그 말에 노인은 잔잔한 웃음을 머금고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집도 절도 없이 운수 행각으로 떠드는 몸이지요. 춘추는 얼마나 되시는지요? 조남도 여쭙고 싶습니다마는 나는 신라의 종친성으로 일찍 부모를 잃고 떠도는 몸이라서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없다오. 선생님, 속인으로서 감히 외람땜을 무릅쓰고 여쭙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뚝한 소나무 같은 풍채와 학 같은 골격으로 의표가 출중하고 당당하니 반드시 세속을 초월한 고상한 표본이십니다. 이 몸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신인께서 나타나셔서 선생님께 가르침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몸은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만 왕의 은총을 입어 암행어사가 되어 백성의 고통을 살피러 다니는 중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소서. 공은 나를 잘못 보셨어. 아무런 재주도 학식도 없는데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
이 몸이 이미 암의 모사라는 신문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니 더 숨기지 마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금상께서 포위에 오르신 지 오래지 않아 아직 민심이 한정되지 않아 앞으로 무슨 변이 일어날지 염려스럽습니다. 공이 국왕의 뜻을 받아서 노심초사 나쁜 것을 없애고 원한을 풀어주어 그 흔덕이 백성에게 미치고 있음을 나도 이미 알고 있어. 내 비록 숨어 지내는 처지이지만 몇 마디 도움말을 드리고자 하오. 내가 하늘의 천기를 살피고 인심을 살펴본 적 곧 역적이 남방에서 일어날 것이요. 그때 공은 크나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명심할 것은 당쟁으로 인한 화가 끊이지 않으니 공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데 최선을 다하시오. 그런 뜻에서 내가 시를 한 수를 풀 테니 두고두고 평생을 기억하시오. 도인이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퍼다. 궁중에 밤이 깊어 궁지기가 한가한데 바람과 학의 소리 산인가 의심하네. 왕에게 아랫길을 늦게 하지 말라. 화와 복의 전망이 이 사이에 맺혔도다. 노인의 시를 급히 받아 적은 후 박문수가 다시 말했다. 물 퍼주신 시의 내용을 깊이 명심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라의 운명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양은 금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바야흐로 왕성한 운을 띠고 있으니 앞으로 100년간은 화평을 유지할 것이요. 100년 후에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한 때를 다스리면 다시 한 때가 어지러워지는 것이 천기도 수이요. 100년 후에는 권수를 잡은 신하가 왕권을 빼앗아 태하의 자루를 거꾸로 잡으리니 역적지라고 죽이는 변과 중신들에게 화가 대대로 이어질 것이요. 나라의 형세가 점점 쇠하여 140년 후 갑자년에는 종친들이 정권을 잡고 간신들이 권세를 도둑질할 것이요. 역적들이 외국의 세력을 이끌어들여 화를 불러들이게 되고 적병들이 각 고을에 쳐들어와서 재앙이 여군에게 미칠 것이요. 천명이 이미 다가서 인심이 희반되어 500년의 황업이 이때 다할 것이요. 국가의 흥망이 한이 있으랴마는 그때 백성들의 고통이 혹심할 것이요. 도인이 예언했던 말은 훗날 역사가 여실히 입증한다. 왕의 처가 쪽에서 권력을 휘두른다거나 여군이 재앙을 당하고 역적이 외세와 결탁하여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도 한말의 역사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눈물을 흘렸다. 공은 과히 슬퍼 마오. 그것이 천기 도수인 걸 어쩌겠어.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천하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오. 흥망이 무상하니 물에서도 능히 풀을 끄고 땅에서도 능히 배가 다니며 쇠거미줄이 땅을 넓으며 날개 달린 사람이 공중을 날을 것이요. 북쪽 호랑캐가 한번 나오면 천하가 피비린내가 날 것이요. 남쪽에는 불교가 다시 일어나고 만국이 뒤집히는 모두 당하는 대동치환이 일어나게 되오. 박문수가 이렇게 물었다. 그때 어느 방향이 화를 심히 있겠습니까? 도인이고 대답했다. 100년 이전에 오는 서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근주에 화가 있고 100년 이후에 오는 동쪽에서 화가 일어날 것이요. 선생님께서는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경세 지혜를 지녔습니다. 그러니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것으로 바꿔줄 수는 없는지요. 그때가 되면 아침에 발생하여 저녁에 없어지는 화가 아니고 지리의 승과 천택의 이는 다 적응에 넘어갈 것이요. 그때는 바로 1월 명치의 정정치운이라 기근이 거듭되고 백성들은 외적에게 농락당할 것이요. 대정치운은 기근이 거듭되어 백성이 굶주리고 재물을 뺏겨 살기 어렵소.
또 삼남 지방과 경기 지방, 함경도 지방이 병화를 입을 것이요. 강원도의 일부는 토족의 난리가 전쟁보다 더 극심할 것이요. 지각이 있는 자는 살고 없는 자는 죽으리라. 선을 쌓는 자는 살고 악을 쌓는 자는 죽을 것이요. 부지런하고 검소한 자는 살고 안일한 자는 죽을 것이요. 좋은 땅을 얻는 자는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을 것이요. 선생님, 그러한 불운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까? 박문수가 탄식하듯 물었다. 그것이 천리의 순환이니 어쩔 수 없소. 다만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화를 들 수는 있소. 두 사람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날이 밝아 주위가 시끄러워지니 도인이 밖으로 나갔다. 박문수가 뒤따라가면서 다시 가르침을 구하였다. 선생님, 떠나시기 전에 몇 말씀만 더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멀리 넘어서 전송을 하다니 공은 항시 환급을 삼가해 아까 내가 준 시를 잊지 마시오. 적선의 보답은 반드시 따르는 법이오. 공의 후손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오. 자, 이것은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적혀있는 수첩이니 잘 보관했다가 후손에게 물려주시오. 선생님, 가르침을 길이 명심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박문수는 정중히 큰 절을 올린 후 일어섰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잠깐 사이에 도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앞에 부분에 대해 박문수는 훗날에 스스로 이러한 기록을 남겼다. 의역을 한 일부분만 간추려 옮긴다. 모신년에 역적의 난리가 호남과 영남에서 일어나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해 봄에 나는 정원에서 당직 중이었는데 지배종이 깊은 밤에 뛰어와서 급히 이렇게 보고하였다. 지금 청주가 역적에게 넘어가고 병사가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전에 도인이 준 식구를 생각했다. 곧 임금에게 즉시 보고하기로 했다. 왕에게 고하기를 더디하면 안 된다는 것을 떠올렸다. 나는 한밤중이지만 대신들을 통하여 어렵사리 보고를 했다. 그리하여 난리를 조기에 평정하는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나는 그 도인의 뜻을 명심하고 실행했기에 참으로 도움이 많았다. 그 도인의 선견지명에 거듭 감탄하면서 그 내용을 간추려 기록으로 남기는 바이니 후세에 참고하기 바란다. 이인좌의 난과 박문수. 영조 4년 1728년 3월이었다. 암행어사로서 숱한 공적과 일화를 남기고 박문수는 임금의 소명을 받고 내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또다시 중요한 인물을 만난다. 이른바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앞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에 대해 약간의 논급이 필요할 것 같다. 선조 8년에 비롯된 당파싸움은 숙종 초년에 이르러 남인이 몰락되고 서인 김수왕이 영성의 자리에 올랐고 민정중 김석주가 우의정 좌의정까지 도맡아 서인의 세상으로 판도가 뒤바뀌었다. 숙종 9년에 이르러 서인 중에서 송시열을 대표로 하는 노론과 박세채, 윤정을 대표하는 소론이 계속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숙종 15년에는 원자 정호 문제를 둘러싸고 남인 남치훈, 이현기, 윤빈 등이 서인을 탄핵하였다. 그 후에도 엎치락뒤치락 당파싸움은 계속되었다. 훗날 송시열, 김수왕이 당파싸움의 와중에서 귀양을 가거나 사살된다. 그 후 숙종이 제46년에 승하한 후 경종이 즉위한 그해 왕세제를 봉하는 문제를 놓고 노론과 소론이 나서 싸우던 끝에 영조가 보위에 오른다. 영조는 출신이 미천한 무수리 최씨의 소생이었다. 그 무렵 남인이나 몰락한 세력들과 불만을 품은 자들은 허시탐탐 자신들이 다시 득세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 조덕징, 이유익 등은 승한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의 맏손자인 밀풍군 단의 처소로 자주 드나들었다. 조덕징은 밀풍군의 처족하였다. 그 점 정치적으로 불안한 데다가 불만 세력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고 엉뚱한 야심을 품었다. 어느 날 그는 밀풍군을 밤에 찾아가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던 끝에 이렇게 넌지시 밀풍군의 의향을 떠보았다. 아저씨,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 눈꼴시어서 못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수수방관하시렵니까? 너도 답답하고 한심할 때가 없지 않지. 그러나 어찌겠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지. 돌아올 떡이 어디 있답니까? 아저씨, 저는 그동안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며 민심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불만투성이었어요. 그들은 경종 임금이 독살된 줄 알고 있으며 금상이 보위에 오른 것은 경우가 잘못되었다고 수그렸습니다. 금상은 사실 승하하신 숙종 임금의 후손이 아니고 그 어머니인 무수리 최씨가 외간 남정네와 사통해서 나왔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러니 경종 임금의 손이 끊긴 상태에서 가장 합당한 인물은 바로 아저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젠 아저씨가 나서서 용상에 오르셔야 합니다. 후후, 이 사람 입 조심하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지 않던가. 그런 말 하다가 자칫하면 목이 남아나지 못하네. 아저씨, 제가 지금 어린입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막연히 짓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동지들과 상당한 세력을 규합했다니까요. 아저씨는 우리의 뜻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조동찍은 처삼촌인 밀풍군이 비록 겉으로는 주의하라고 하지만 은근히 매응할 용의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아저씨, 저를 믿어주세요. 매일 이렇게 숨도 못 쉬고 눌려 지내느니 차라리 한판 큰 도박을 벌입시다. 우후, 이 사람 입조심하라니까. 조덕증은 처삼촌의 묵시적 내용에 한결 고무되었다. 그 후 조덕증은 자신과 뜻을 합치하는 이유익, 정행민, 이사주와 자주 모여서 그 사이에 대해 모의를 거듭하였다. 그들은 다시 한승을 끌어들이고 자신들의 스승이자 지도자격인 이인자를 찾아가기로 했다. 당시 이인자는 청주에 살았는데 그는 몰락한 남인 세력의 대표로서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대단히 많았다. 모처럼 청주까지 이인자를 찾아간 조덕직 및 그 일행들은 은밀히 만나서 자신들이 방문한 목적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그동안 자주 문안을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그 사오고자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조덕증의 말을 이어서 이번에는 이유익이 말했다. 선생님, 지금 조정이 말이 아닙니다. 소련 놈들이 제멋대로 국사를 논란하고 있습니다. 그 놈들이 경종을 죽이고 적통도 아닌 왕세자를 보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니 왕대비 어씨는 우리에게 은밀히 밀지를 내렸습니다. 밀풍군을 홍립하고 금상을 폐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선생님과 의논하여 동지들을 규합하여 그 의사를 성공시켜야겠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묵은 재정이 단번에 가시는 것 같구나.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 이참에 아예 대들보부터 갈아치우고 새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는 정영민이 나서며 말했다. 선생님, 이제 서로 간의 의사가 합치되었으니 선생님 측근의 세력을 기합하여 그 의사를 성사시키는 데 대한 작전을 하달해 주소서. 알겠네. 쇠뿔은 더안김에 빼렸다고 내가 곧 밀서를 써줄 것이니 그대들은 즉각 내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라. 서울의 총용사 김정계와 금근대장 남태징도 나와 절친하니 곧 내응을 곳이다. 그리고 평안병사 이사성도 내가 은밀히 기통만 하면 반드시 내응할 것이야. 그대들은 나름대로 따로 세력을 결합하여 거사에 대응하게. 조덕증이 이렇게 제안하였다. 선생님, 듣자니 김일경의 아들 김영애가 전날 자기 아버지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죽었다고 희를 갈며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네.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즉각 시행해야 하네. 우선 유언비어를 퍼뜨려 민심을 소란시키고 곳곳에 경문을 내비치고 방을 내비쳐라. 그러면 동요하는 백성들이 남부여대하여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런 틈을 이용하여 우선 청주관을 습격하여 병장기와 군수물자를 취한 후 무장한 세력들을 귀합하여 불시에 대궐에 들이친다. 그러면 미리 내응하기로 했던 총용사 및 금군대장이 곧 대궐문을 열어주고 호응할 것이다.
그러면 조정은 일시에 우리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다. 특히 김일경의 아들은 원한이 맺혔을 것이니 그를 자극하여 합세시키면 큰 역할을 할 것이네. 이 인자가 거론한 김일경에 관한 사건은 노론과 소론이 병약한 경종이 승하기 전에 왕세제 문제를 놓고 세력 다툼을 벌이던 과정에서 당쟁이 발생하였다. 당시에 참화를 당한 후손들은 앙앙불락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선생님, 하시라도 명령만 하시면 우리가 즉각 행동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곳곳에 괴소를 많이 내붙여서 호응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민심을 통일시켜라. 그러면 백성들이 남부여대 흩어질 것이다. 그 틈을 타서 우리가 대궐의 세력과 결탁하여 불시에 쳐들어가면 조정은 일시에 뒤집힐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새 세상을 만드세. 그날 이후로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발빠르게 움직였다. 백성들은 곳곳에 나붙은 괴소를 보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야박해, 난리가 난다네. 이번에 남쪽으로 가야만 살 수 있다지. 지금 임금은 거절하지. 진짜 임금 될 사람은 밀풍군이라더라. 왕대비도 밀지를 내려 금상을 내쫓고 밀풍군을 추대하려고 했다면서. 조주가 너는 놈이 무슨 짓을 하던 난리판에는 피난 가는 게 상책이야. 어서 달아나야지. 소문이 자꾸만 퍼지자 일반 백성들, 양반들조차 피난짐을 꾸렸다. 서울에서도 피난꾼들이 송파나루로 몰려들어 나루토에는 배가 모자랐다. 일대 소동이 일어나는데도 조정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 무렵 이인자를 비롯한 모반의 주역들은 각 곳에 밀수를 보내어 대구를 공격하려는 구체적인 작전과 날짜까지 잡았다. 곳곳에서 불만 세력들을 위협하여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다. 심지어는 도둑대까지 합세하였다. 영조 4년 3월 7일 그동안 거사준비를 추진했던 이인자는 주위에 몰려든 참모들에게 이렇게 사자우를 터뜨렸다. 여러분, 지금 조정은 썩었어. 지금의 임금은 보위에 오를 자격이 없어. 선대왕이 승하한 후 그 후손이 없는 틈을 타서 소론파들이 왕에 추대했지만 그는 가짜여. 정말 보위에 오르실 분은 바로 소현세자의 적선 되시는 밀풍군이여. 대리께서도 우리에게 밀지를 내렸으니 우리가 조정의 썩은 무리들을 몰아내고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자 이거요. 옳소! 갑소! 와! 와! 애인자의 선동에 고무된 자들이 떼지어 몰려들어 발을 구르면서 함성을 질렀다. 얼마 후 이인자는 참모들을 불러 각자에게 일일이 작전을 지시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우리가 거사에 성공하자면 먼저 용인 쪽에서 소요를 일으켜 관군을 결란시켜야 하오. 이 일은 안부, 안호 두 분 형제가 동지들을 규합하여 행동을 개시하시오. 그러면 조정의 시선이 그리로 몰릴 때 우리는 청주 관할을 점령한 후 여세를 몰아서 서울의 대고를 들이칠 것이오. 거사 일자는 3월 15일이오. 관할을 들이쳐 병기 및 군수품을 확보하고 곧 서울로 진격할 것이니 다 같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오. 예인자는 청주의 양성 구말리에 거주하는 그 지방의 토반인 권소령, 권소봉 형제, 가천역의 정세윤, 용인의 김종윤, 안성에는 정계윤, 괴산에는 유상택, 과천의 신광원과도 협의하여 작전에 대해 거듭 숙의하였다. 예인자는 병법에 능하고 용병술이 뛰어났다. 그는 관기인 원례와 청주관아의 비장 양덕부를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힙을 통하여 그의 3월 15일 청주목사 이봉상의 생일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원례와 비장 양덕부는 정분난 사이다. 그러나 신분이나 그 밖의 문제로 인해 드러내놓고 지낼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탄로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처지가 난처하게 된다. 그런 사정을 알게 된 이인자는 그들을 잘 구슬렀다. 듣거라. 우리가 이번 고사에 성공하면 비장 인찬회를 크게 기용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쫙 지워주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요. 이번 3월 15일 청주 목사가 관아에서 크게 잔치를 벌일 때 그들이 술자리를 파하면 몰래 관아의 영문을 열어놓아라.
그리고 원래는 청주 목사가 늘 지니고 다니는 장갑을 그가 잠든 틈을 노려서 감춘 후에 밖으로 나와서 내게 신호를 보내도록 하라. 예예, 염려 마십시오. 샘에도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예인자는 그들을 돌려보낸 후 이번에는 권수방에게 은밀한 작전 계획을 협의하였다. 우리가 백주에 떼지어 무기를 갖게 되면 저들이 미리 방어력을 구축하여 실패하기 쉽다. 그러니 소수의 사람들에게 상여꾼처럼 차리게 하고 상여 속에 무기를 잔뜩 감추고 청주성 가까운 곳에 숨기게 하라. 그리고 나중에 야간에 변장한 우리 의군들이 그곳에 모여 무기를 휘대하고 영문이 열릴 때 우레같이 함성을 지르며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미리 성내에 있는 술집과 서로 연동하여 미리 술을 많이 빚게 하라. 예인자가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반해서 청주 목사 이봉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방비 상태였다. 이봉상은 무예가 뛰어난 데다 용맹스러웠다. 그래서 그에게 충청권의 병마절도사 임무가 주어졌던 것이다. 그는 호엽한 성격의 풍류를 즐겼다. 권력이 바뀌는 과정에서 민심이 동요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방심한 채 잔치를 벌 일을 하고 있었다. 이인자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변장을 하고 어둠을 이용하여 미리 내통한 관의 양별장이 영문을 열면 밀물처럼 들이닥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애꾸는 왕자. 신라제 47대 임금인 허난왕은 신라 역사상 보기 드문 성군이었다. 제위시에 어지러운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아 조정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한편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자유로웠다. 나라는 모처럼 태평스러운 시절을 맞이했고 왕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온 장안에 자자했다. 그러나 이처럼 성군으로 칭송받는 허난왕에게도 한 가지 시름이 있었다. 그는 슬하에 공주를 둘 두었을 뿐 대를 이을 왕자를 두지 못했다. 만약 자신이 그대로 세상을 하직한다면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조정은 또 한 번 피바람에 휩쓸지 모를 노릇이었다. 허난왕의 남모르는 근심이 늘어가는 주름살만큼이나 깊게 패어갈 즈음 귀가 번쩍 뜨일 만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늦게 들인 후궁 중 한 명이 임신을 하여 사가에 해산을 하러 나갔는데 그 후궁이 왕자를 낳았다는 낭보가 전해진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소식을 전하러 온 궁인의 말에 의하면 왕자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부터 상서로운 빛이 집안 전체를 감쌌다는 것이었다. 더더욱 놀라운 일은 태어난 왕자의 윗몸에 가지런하게 하얀 이가 나 있었다는 것이다. 허난왕은 그 말에 더욱 기뻐했다. 필시 하늘이 점지해 준 아기라고 말하며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보위를 이을 왕자가 탄생했다는 얘기는 대궐 전체를 흥분시키고도 남았다. 허난왕은 소식을 가져온 궁인에게 하명했다. 태어난 왕자의 이름을 궁예라 지었다고 하여라. 예, 폐하. 그러나 허난왕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왕자의 탄생을 알리러 입궐했던 궁인이 돌아가자마자 일관이 허난왕을 배하러 왔다. 폐하. 일관은 뭔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 듯 잠시 말을 끊었다. 무슨 일이냐? 허난왕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일관을 재촉했다. 어렵기 황소가오나 오늘 태어나신 왕자님은 그 운세가 지극히 불어나옵니다. 일관의 말에 허난왕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뭐가 불어나다는 건지 소상히 아뢰어라. 폐하, 아시다시피 오늘은 5월 5일 단오이옵니다. 예로부터 단오에 난 아이는 천명을 거스른다 하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상서로운 빛이 비쳤다고는 하나 그것 또한 천기를 범하는 일이옵니다. 더군다나 태어날 때부터 이가 나 있다 함은 장차 국운을 크게 해칠 나쁜 징조이옵니다. 허나랑의 얼굴은 납처럼 하얗게 변했다. 허면. 일관은 머리를 조아린 채 말이 없었다. 네 말대로라면 그 아이가 나라를 망칠 운명을 타고났다는 게냐.
통적거 없어서 폐야. 물러가라. 허난왕의 말에는 어느새 노기가 서려 있었다. 일가는 머뭇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전 밖으로 나갔다. 괘씸한 놈. 그러나 허난왕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뇌리를 맴돌아 좌불안석이었다. 나라를 해칠 불운한 운명을 타고난 왕자라. 허난왕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내전안을 서성거렸다. 일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일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왕자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왕에게는 천년의 사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 허난왕은 저녁 술상도 마다한 채 번민하였다. 밤이 익숙해질 무렵 허난왕은 내관을 어전으로 불러들였다. 폐하 찾아계시옵니까? 내 말을 잘 듣거라. 그리고 이는 허명이니 즉시 시행해야 한다. 예, 폐하. 일순 내관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금 당장 골 밖으로 나가 오늘 태어난 왕자를 없애도록 하라. 이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네, 폐하. 왕자를 죽이지 못하면 네가 죽을 줄 알라. 허난왕은 왕자를 죽이란 명령했지만 마음속은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았다. 어떻게 태어난 왕자인가? 늙음하게 겨우 본 왕소년이던가? 그러나 허난왕은 핏줄에 현연하기보다는 사직을 지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내관이 물러가자 허난왕은 주안상을 드리라 명했다. 조금 전 내관에게 명할 때와는 달리 허난왕의 음성은 가을비에 젖은 낙엽처럼 눅눅했다. 한편 궁예의 생모는 밤늦게 내관이 찾아오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어명을 받들고 온 곳이라고 해도 밤이 너무 깊었던 까닭이었다. 무슨 일이요? 내관은 아무 말도 없이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다. 어명이라니 대체 무슨 어명이요? 마마, 소인을 용서하소서. 용서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실은 폐하의 어명은 다름이 아니오라. 답답하구려. 어서 말을 하시오. 내관은 거듭되는 재촉에 겨우 입을 열었다. 폐하께서는 오늘 태어나신 왕자님을 없애라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아기를 없애라니. 일관의 말에 의하면 궁예 왕자님은 국운을 해칠 부근한 운명을 타고나셨다고 합니다. 하여. 아니될 말이요. 아니되요. 그건. 궁예의 생모는 큰 소리를 외치며 강보에 싼 궁예를 급히 들어 품에 안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달려든 내관에게 그만 아기를 빼앗기고 말았다. 갓 아기를 낳은 산모의 힘으로는 남자의 완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아니되요. 아니되. 이리 줘. 제발 아기를 이리 줘. 궁예의 생모는 죽을 힘을 다하여 내관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강보에 쌓인 아기는 자신의 운명을 알기라도 하듯 자지러지게 울어대고 있었다. 아이를 빼앗은 내관은 산모의 손을 뿌리치고 급히 방을 나와 다락을 올라갔다. 이 무슨 잔혹한 인연이냐. 나를 용서해다오 아가. 내관은 마음속으로 그 한마디를 남기고 얼굴을 옆으로 돌린 채 강보에 쌓인 아기를 다락 아래로 던져버렸다. 그러나 하늘의 뜻은 아마도 다른 데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다락 아래 숨어있던 유모가 두 팔을 벌려 떨어지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 순간 떨어지는 아기를 봤던 유모의 손가락이 그만 아기의 한쪽 눈을 찌르고 말았다. 유모는 아이의 상처를 돌볼 틈도 없이 그대로 어둠 속을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아기는 한쪽 눈을 찔린 고통에 실신한 듯 이내 잠잠해졌다. 유모는 쫓아오는 군사들을 피해 산을 올라갔다. 나뭇가지에 몸이 찢기고 발을 헛디뎌 몇 번이고 땅바닥을 굴렀지만 품에 안은 아기만은 절대 놓지 않았다. 궁예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이렇게 서막이 올려졌다. 그는 평생 비운의 징표처럼 애꾸눈으로 살아야 했다. 후일 태봉국을 세우고 미륵의 세상을 꿈꾸던 궁예는 태어나면서부터 따라다니던 비운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도선대사의 예언. 애속한 지고, 어찌 기장을 심을 땅에 삼을 심었단 말인가. 신라제 49대 헌광왕이 등극한 이듬해 4월, 송악의 호종인 왕용은 송악산을 마주한 벌판인 금돼지터에 자신의 집을 짓는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객승이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듯 그렇게 읊조렸다. 객승은 근처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서 잠시 땀을 식히며 한마디 덧붙였다. 이 집의 주인은 사리에 밝아서 이곳을 집토로 골랐는가? 그렇다면 그 역시 해안이 있는 이로세. 처음에는 지나가는 객승의 객적은 소리로만 알고 있던 왕융의 부인이 뭔가 지피는 구석에 있어서 얼른 남편을 찾았다. 지금 용암 느티나무 아래에 웬 객승이 앉아있는데 우리 집토를 보고 기장을 심을 땅에 삼을 심었다 하며 집토의 주인이 해안이 있다는 등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요? 아내의 말을 들은 왕용은 그 말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한급히 느티나무 아래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객승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 막 푸르러 가는 느티나무 그늘만 눈부신 햇살 아래에 그 음영이 짙게 깔려 있었다. 왕용은 객승이 사라진 듯한 길을 잰 걸음으로 쫓아갔다.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거야.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 틀림없이 예사 스님은 안 될 것이다. 왕용은 산길로 통하는 좁은 고갯길에서 겨우 그 객승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스님! 스님! 왕용은 큰 소리로 객승을 부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몇 번의 부름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던 객승이 천천히 고개를 돌린 것은 왕용과의 거리가 불과 서너 걸음도 채 안 되었을 때였다. 무슨 일이시오? 그렇게 묻는 객승의 얼굴은 해를 등지고 있어서인지 눈부신 햇빛이 후광처럼 드리워져 있어 더욱 신비롭게 보였다. 스님, 잠시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혹 도선대사님이 아니신지요? 객승은 길려 바위에 걸터앉으며 짚고 있던 석장을 그 옆에 비스듬히 세워놓았다. 그렇소, 순승이 도선이오만. 대사님을 몰라본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왕용은 그렇게 말하며 다짜고짜 땅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당시 도선대사는 신라 제일의 고승으로서 온 나라 안에 그 명성이 자자했다. 그는 불도가 신승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당나라에서 풍수지리를 공부하고 돌아온 후에는 그 도력이 더욱 높아져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까지 두루 갖춘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고승이자 풍수지리의 대가였다. 오호, 일어나시오. 소승이 민망하구려. 그러나 왕용은 여전히 땅에 엎드린 채 말을 아꼈다. 대사님을 누추하나마 저희 집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도선대사는 한바탕 호방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뭔가 소승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 그런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 분시 중이라 함은 구름을 입을 삼고 돌을 베개 삼으니 천지 사방이 집이 아닌 곳이 없어. 그러니 할 말이 있으면 예사하시오. 과연 도선대사다운 대답이었다. 왕용은 속으로 감탄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사님, 좀 전에 대사님께서 저희 집토를 보시고 하신 말씀의 진위가 궁금하여 이렇게 대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집의 주인장이시오? 예, 그럽니다, 대사님. 도선대사는 눈을 들어 송악의 지세를 한번 둘러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곳을 집토로 삼은 데에는 혹 무슨 연유가 있으시오? 전에 듣기에 제 아버지께서 용신의 도움으로 그곳에 터를 잡으셨다 들었습니다. 과연 그랬군. 나무어비타불 관세음보살. 도선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더니 눈을 뜨고 불법을 사라듯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들으시오. 지금 대계집터는 백두대간의 줄기를 따라 내려온 정기가 이곳 송악에 이르러 그 결집을 이룬 지점이니 과연 명당 중에 명당이요. 또한 백은 용신의 기운을 지녀 물의 운명을 타고났어. 그러니 집을 짓되 물 숫자 형태로 지을 것이며 반드시 36채를 지어야 하오. 도선대사의 말에 왕룡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또한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그 이름을 건이라 지으시오. 그리하면 후일 대대손손 영광을 누릴 것이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 아이가 자라면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오. 대사님, 그때가 언제인지? 그러나 도선대사는 그 말을 끝으로 바위에서 일어나 석장을 짓고는 다시 갈 길을 갔다. 왕용이 미쳐 인사를 올릴 새도 없었다. 넋이 나간 듯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왕용은 도선대사가 고개 너머로 사라진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왕용은 도선대사가 그러했듯 고개를 돌려 송악을 내려다보았다. 아들이라, 대손손 영광을 누릴 아들이라. 벅차오르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왕용은 고갯길을 내려왔다. 도선대사의 말이 가슴 속에서 끝없이 미아리치며 왕용의 전신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맑고 청명했던 송악산 골짜기마다 용의 조화인 듯 자욱한 봄안개가 일고 있었다. 왕용은 더욱 천천히 걸었다. 도선대사가 송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이 이 자욱한 안개의 끝이겠거니 생각하며 포삼국과 고려의 건국, 청문의 뜻을 품고 떠나는 새벽길, 견호는 곤히 잠든 아버지를 깨웠다. 무슨 일이뇨? 소자 이제 집을 떠나 제 길을 가려 하옵니다. 견호의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의 두 눈을 응시했다. 아버지, 소자는 꿈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견호는 누가 보기에도 믿음직스러웠다. 떡 벌어진 어깨하며 탄탄한 근육, 거기다 사내다운 늠름함까지 갖춘 그야말로 대장부 중에 대장부였다. 길은 정했느냐? 예, 아버지. 소자 잃어버린 백제의 영광을 되찾아 끊어진 후안업을 다시 이을까 합니다. 견원의 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백제를 죄고 넣겠다는 말이냐? 그러합니다, 아버지. 왜 하필 백제를 재건할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견호는 낮지만 굵은 어조로 대답했다. 지금 신라의 국운은 쇠할 대로 쇠하였습니다. 여왕은 세격에 빠져 청사를 돌보지 않고 신하들은 사리사에게 놀아나며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견호는 아버지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은 말없이 살아가지만 백제의 유민들은 아직도 지난 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누군가 나서 백제 주공을 외친다면 사방에 흩어진 백제의 유민들은 너나 없이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 힘으로 능히 백제를 재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 큰 뜻이 있는 줄은 몰랐구나. 견훤의 아버지는 내심 감탄하고도 감탄했다. 견훤의 아버지 아작에는 어려서부터 맏아들인 견훤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고 있었다. 견훤이 아직 갓난아기였을 적 어느 날 아작에와 그의 아내는 나무 그늘에 아기를 눕혀놓고 밭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아기에게 젖꼭지를 물려 젖을 먹이고는 다시 어슬렁거리며 사라진 것이었다. 그때부터 아작에는 아들 견훤을 하늘이 내린 인물이라 여기고 오로지 글공부와 무예를 익히는 데 전념하도록 했다. 견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글공부와 무술에 전념했는데 특히 무술에 출중한 재주를 보였다. 그런 아들이 이제 백제를 재건하겠다는 큰 뜻을 품었으니 이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가거라. 그리고 네가 품은 뜻을 이루기 전에는 돌아올 생각을 말아라. 네가 백제를 재건한다면 이 아버지는 평생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다. 부디 만순강하시옵소서. 내 걱정일랑 멀어라. 집이랑 식구들도 걱정하지 멀어라. 장부가 뜻을 품었으면 오직 거기에만 마음을 쏟아야 하느니라. 견훤의 아버지는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챙겨서 극구 마다하는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네가 백제를 재건하는 날 그때 다시 만나자꾸나.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을 뒤로 한 채 견훤은 백제의 재건을 머릿속에 그리며 미명의 새벽길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출생의 비밀. 마을의 촌장 앞에 몰려온 한 학년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방바닥만 쳐다보았다. 방 안에는 촌장을 위시한 마을의 여러 노인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무슨 일로 불렀는지 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테지. 한 학년은 말없이 그저 고개만 조아리고 있을 뿐이었다. 어흠,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우리 마을에서 그놈을 내쫓기만 하면 만사가 다 편해질 거요. 옆에 있던 노인 중 한 명이 제법 언성을 높여 끼어들었다. 촌장 어르신, 불쌍한 아이입니다. 제가 앞으로 각별히 단속하겠으니 한 번만 용서를. 어허, 어디 이게 한두 번이라야지. 노인이 다시 한번 언성을 높였다. 그놈이 하는 짓거리를 생각해 보시오. 온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니지 않소. 내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놈 같은 망나니는 본 적이 없소. 다른 노인이 말참견을 하고 들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놈이 사람이나 죽이지 않을까 싶어 불안해하고 있어. 이게 어디 10살짜리 아이를 두고 하는 소리겠소? 한 학년은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안 됐지만 이런 일은 나 혼자 결정할 수도 없고 워낙 마을 사람들의 공론이 강경한 터이라 어쩔 수가 없네. 어르신. 촌장을 비롯한 마을 노인들은 어느 누구 하나 안학내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안학내는 눈물을 호소했지만은 터는 어쩌는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안학내는 방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뒷곁에 있는 미루나무 아래 앉아 멍하니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을이 지고 주위가 어둑어둑해져서야 안학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들어간 한학내는 늦은 저녁을 지어 방으로 가져갔다. 방에는 10살짜리 아들이 불도 켜지 않은 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아들은 불쌍하게도 한쪽 눈이 없는 애꾸였다. 한학내는 불을 밝히고 아들에게 더운 저녁밥을 먹였다. 아들은 배가 고팠던지 밥 한 공기를 단숨에 비웠다. 저녁상을 물린 후 안학년은 아들을 바로 앉히고 큰 절을 했다. 아들이 깜짝 놀라며 안학년의 치마단을 붙잡고 늘어졌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나 안학년은 아들을 다시 바르게 앉힌 다음 말했다. 마마, 지금부터 소인이 하는 말을 새겨 들으셔야 하옵니다. 어머니, 마마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은 나라님께나 쓰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하옵니다, 마마. 지금 비록 이렇게 비천하게 살고 있사오나 마마께서는 원래 이 나라의 왕자님이셨습니다. 아들은 왕자라는 말에 기가 질린 듯 말을 잃었다. 소인은 마마님을 모시던 유모였답니다. 마마께서는 억울한 오해를 받으셔 죽임을 당할 뻔했사운데. 안학내의 아들은 원래 허난왕의 왕자로 태어났다. 그러나 왕자는 태어나자마자 구군을 해칠 불운을 타고났다는 일관의 모함을 받아 결국 타락 아래로 던져졌다. 다행히 유모의 손에 목숨은 건졌지만 그만 유모의 손가락에 한쪽 눈이 찔리는 바람에 애꾸가 되고 말았다. 안학내의 말을 모두 들은 아들의 한쪽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게 정말입니까, 어머니? 마마, 어머니라뇨, 당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소인같이 미천한 것에게는 하대를 하시는 것이 옳으십니다. 안학내의 말에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럼 내 진짜 이름은 무엇이요? 궁예 왕자님이십니다. 내 친어머니는 살아계시오. 마마,
황성스럽게도 소인이 왕자님을 품에 안고 도망친 후 왕자님을 빼돌렸다는 모함을 받아 그만. 궁에는 잠자코 앉아 서럽게 흐느끼는 유모의 모습을 불끄러미 바라보았다. 지금껏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아온 그녀가 애처롭게 느껴졌다. 울지 마오. 그래도 사지에서 나를 살리고 또 지금껏 키워준 것은 모두 유모의 은혜요. 궁예의 말에 유모는 더 크게 울었다. 잠시 후 눈물을 멈춘 유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마마, 소인이 마마께 이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디 행실을 바르게 하시고 덕을 쌓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에서 옵니다. 이제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사오니 날이 밝는 대로 짐을 꾸려 다른 마을을 찾아 떠날까 하옵니다. 그것이 좋겠소. 나도 내 출생의 비밀을 한 이상 더는 이런 막내로 살지는 않을 것이오. 나이답지 않게 의젓하게 말하는 궁이를 보며 유모는 저기 안심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 아침밥을 짓기 위해 일찍 눈을 뜬 유모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궁예가 없어진 것이었다. 간밤에만 해도 자신의 옆에서 곤히 잠든 것을 보았는데 어느새 어디론가 종족을 감춘 것이었다. 유모가 궁예를 찾아 온 동네를 미친 듯 헤매고 있을 무렵 궁예는 산속에 있는 절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10살밖에 안 된 어린 궁예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찾아간 절의 현판에는 세달사라는 세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목숨을 걸고 오른 비장의 직위. 고향을 떠난 견호는 신라의 군사가 되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사들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군이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지금은 일개 미미한 군졸에 지나지 않지만 머지않아 뜻을 이룰 날이 있을 거라고 자유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당시 신라의 서남에 일 때는 어지러운 신라의 정세를 틈타 바다를 건너온 왜구들이 부녀자를 겁탈하고 노략질을 일삼는 등 그 폐해가 극심했다. 예 조정에서는 노당을 대장으로 임명하여 왜구들을 토벌하라고 명했다. 견호는 그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여기며 스스로 토벌대에 자원하고 나섰다. 왜놈들의 목을 전부 베어라. 단 한 놈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 신라군의 대장인 노당의 우렁찬 호령이 떨어지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들이 일제히 말을 몰아 적진으로 내달렸다. 여기저기서 군사들의 요란한 함성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신라군은 포악하기를 잃을 데 없는 왜구들에게 조금씩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신라군의 대장 노당은 큰 소리로 군사들을 독려했지만 싸움은 점점 아군에게 불리해져가고 있었다. 신라군이 점점 수세에 몰리자 왜구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다. 신라군은 어느새 하나둘 등을 보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노당은 일단 후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군사들에게 후퇴 명령을 내리려 했다. 그때였다. 퇴각하는 군사들 속에서 젊은 군사 한 명이 장검을 휘두르며 왜구들을 향해 달려나왔다. 이놈들 내 칼을 받아라. 젊은 군사는 닥치는 대로 왜구들의 목을 베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왜구들도 젊은 군사의 기세에 눌려 점차 위축되었다.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든 젊은 군사가 왜구들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리자 이에 공모된 신라군의 사기는 다시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공격하라! 왜구들의 목을 메어라! 진영을 가다듬은 노당은 또다시 진군 명령을 내렸다. 와! 신라군들은 물밀듯이 왜구의 진지를 향해 나아갔다. 장검을 휘두르며 왜구의 목을 베던 젊은 군사는 여전히 선두에서 맹렬한 기세로 왜구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싸움의 대세는 이제 신라 쪽으로 기울어졌다. 왜구들은 서둘러 배에 올라 도출을 올리고 황급히 달아났다. 신라군은 활을 쏘며 마지막까지 왜구들을 향해 공격을 계속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옛날 싸움의 1등 공신은 뭐니 뭐니 해도 장검을 휘두르며 단신으로 외적의 진영으로 뛰어들어간 젊은 군사였다. 노당은 그 젊은 군사를 불렀다. 이름이 무엇인가? 노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젊은 군사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견훤이라 하옵니다.
오늘 그대가 세운 공은 만고의 길이 빛날 전공이로다. 그에 걸맞은 후한 포상이 내려질 것이다. 포상이라니 당치도 않으십니다. 장군, 소인은 마땅히 소임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변호인의 말에 노당은 매우 흡족해했다. 외구 토벌을 성공리에 마치고 산업으로 돌아오게 된 견훤에게는 비장벼슬이 내려졌다. 견훤은 산업으로서 그렇게 자신의 야망을 서서히 실현나가고 있었다. 까마귀가 물어다 준 뼛조각. 이것이 무엇이냐?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던 궁에는 스승인 큰 스님의 호통소리에 놀라 흠칫 제자리에 멈춰섰다. 네, 이놈! 산에서는 죽놈에게 이게 다 무슨 필요가 있느냐? 큰 스님은 벽장에 있는 물건들을 방바닥에 모조리 집어던졌다. 칼과 창, 활과 화살 등 평소 무예를 연만해 오던 궁예의 병기들이 날카로운 금속성을 내며 방바닥에 쏟아졌다. 궁예는 어찌할 바를 몰라 장승처럼 우뚝 서있기만 했다. 뭐래라 이 죽놈아! 이것들을 다 어디에 쓰는 게냐? 이것들을 가져다 산짐승이라도 잡아먹겠다는 게냐? 오호라, 그래서 내 놈 얼굴에 그렇게 기름기가 질질 흘렀구나. 이 더러운 죽놈 같으니라고. 스승님. 궁예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누가 내 스승이냐? 법당에서는 불경을 해고 산속에 들어가서는 산짐승을 잡아 포식하는 내 놈의 스승이란 자는 대체 어떤 놈이냐? 스승님. 그것이 아니라 소승 무술을 익혀 오픈 마음에 죽놈이 무술을 익혀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가사 장삼을 벗고 산적이라도 되겠다는 게냐? 궁에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세 달 사이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출생의 비밀 때문에 만벌레 속을 썩여온 궁예였다. 궁예는 언젠가는 자신의 어머니의 복수를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었다. 또한 한나라의 왕자로서 못다 이룬 한을 풀기 위해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큰 스님 몰래 틈틈이 칼과 활을 익히며 무예를 연마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해라 이놈! 내 놈의 시커먼 속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스승님,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궁예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를 거두어 지금까지 보살펴주신 스승님의 은공을 모르는 것은 아니오나 지금은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큰 스님은 궁예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든 궁예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은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오뽀로다, 오뽀야. 큰 스님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며 궁예를 혼자 남겨둔 채 방을 나갔다. 궁예는 참담한 표정으로 방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한참 후 궁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 물건들을 다시 벽장 속에 하나둘 집어넣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궁예가 재를 올리러 가는데 도중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들고 있는 바리에 뭔가를 툭 떨어뜨리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생각하며 궁예는 서둘러 바리 속에 떨어진 것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무당들이 점을 칠 때 쓰는 젓가락처럼 생긴 뼛조각이었다. 그런데 뼛조각 한가운데 임금왕자가 금빛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궁예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이것을 하늘의 뜻이라고 여기며 허리춤에 소중히 간직하였다. 그는 그 길로 하산하기로 마음을 먹고 절에 내려와 큰 스님께 하직 인사를 올렸다. 그래, 어디로 가겠다는 것이냐? 소승 아직 갈 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 구경이나 하렵니다. 큰 스님은 근심 어린 낯빛으로 궁예를 바라보았다.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말거라. 과욕은 결국 스스로를 해치게 하느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궁예는 큰 스님 앞에 큰 절을 올리고 바랑을 꾸려 세 달서를 나왔다. 그러나 궁예는 큰 스님의 마지막 말을 가슴 깊이 새기지 않았다. 큰 스님의 말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그대로 실행에 옮겼더라면 궁예의 말로가 그처럼 비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후백제 창업의 꿈을 이룬 견훤. 신라 진성 여왕 6년, 신라의 국력이 쇠약해진 틈을 타
전국 각지에서는 호족들이 득세하여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각 지방의 호족들은 자체적으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하여 이미 신라의 조정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북원의 양길이나 죽주의 기원, 국원의 청길, 중원의 원희 같은 자들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자라나 차츰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었다. 위협을 느낀 신라 조정에서는 견원에게 군사 1,000명을 주어 호족들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때 이미 견원은 장군으로 지위가 격상되어 있었고 그 용맹스러움이 사람을 내에 자자했다. 이제나 저제나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견원은 내심 쾌재를 불렀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야망을 이룰 저럴 기회라고 생각을 했다. 견원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채 대신들과 백성들의 환송을 받으며 서라부를 나섰다. 그러나 견원은 도성을 벗어나자마자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다. 일단 서라벌 근처에 여러 성을 돌며 많은 군사들을 확충한 그는 군사들의 군기를 엄정하게 확립해 민심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남쪽의 무진주로 향하니 그를 따른 무리가 5천이 넘었다. 무진주에 당도한 견원은 치열한 접전 끝에 철통 같은 방벽을 뚫고 성을 장악하였다. 성을 장악한 그는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완산주를 공략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다. 완산주를 향해 출정하는 날, 견원은 성 안의 군사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곳 무진주까지 온 것은 나나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나라 꼴이 어떠한가?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울부짖는데 조정의 대신들은 날마다 기름진 고기 덩어리를 앞에 두고 술이나 마시고 있지 않는가? 견원의 말에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라! 우리는 이제 완산주로 갈 것이다. 나는 그곳에다 비통하게 쓰러져간 백제를 재건하여 나라를 잃고 헤매는 백제의 유민들을 불러모아 동고동락할 것이다. 견원의 말이 끝나기자 성 안에는 함성과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견원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자 마음이 흐뭇했다. 무진주를 비롯한 완산주는 이제 백제의 영토가 아닌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망국의 서름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그러한 서러운 감정에 불을 지피기만 하면은 백제의 영화를 재건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견원은 파죽지세로 완산주를 함락하고 성을 수중에 넣었다. 서기 892년 마침내 견원은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여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백제라 하였다. 궁예와 양길의 운명적인 만남. 세 달 살을 나온 궁예는 뜻을 펴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죽주에 있는 기원의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곧 포악하고 무자비한 기원에게 환멸을 느낀 그는 기원의 신복인 신원, 원희 등과 함께 북원에서 큰 세력을 펴고 있던 양길을 찾아갔다. 양길을 만난 궁예는 중중하게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다. 소승 세달사에서 중노릇을 하던 궁예라고 합니다. 난세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환송을 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몰라 세상을 떠돌던 중 장군의 명망이 높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승복 차림에다 애꾸는 궁예의 모습을 보고 양길은 선뜻 판단이 서지 않았다. 중이 어떠니 불경은 저별 것이고 그거 뒤에 또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양길의 물음에 궁예가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소승 칼과 활을 좀 다룰 줄 압니다. 칼과 활이라. 양길은 뭔가 탐탁지 않은 듯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좋다. 그럼 나와 팔씨름 한번 해보겠느냐? 양길의 뜻밖의 제안에 궁예는 예의 그 미소를 잃지 않고 흥피히 응했다. 양길의 부하들이 다소 껄끄러운 표정으로 궁예를 쏘아보고 있었지만 궁예는 개의치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앞으로 나섰다. 헉! 헉! 두 사람은 팽팽하게 맞섰다. 두 사람의 맞잡은 팔뚝 가득 정맥이 퍼렇게 돋아났다. 둘은 서로 지지 않으려고 손에 더욱 힘을 가했다. 몇 분이 지나자 그들의 이마에선 굵은 땀방울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미처 몰랐지만 그 팔씨름은 몇 년을 잊게 될 둘의 힘 거르기와도 같이 치열한 일전이었다.
이었고 궁예의 손목에 맥이 풀렸다. 궁예는 순순히 자기 쪽으로 팔목을 젖혔다. 대단하십니다, 장군. 궁예로 했는가? 예, 장군. 오늘부터 네가 있고 싶은 날까지 여기서 머물러도 좋다. 고맙습니다, 장군. 양기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물론 신원과 원희 등도 궁예와 마찬가지로 양길의 부하가 되었다. 양길은 궁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단번에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간파했다. 무공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지만 궁예에게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싸움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보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상대방을 감화시켜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병법 중에 으뜸이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궁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강인한 흡인력을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환속한 승려의 신분이라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승복을 벗지 않고 머리를 기르지 않은 점이 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민심을 놓는데도 도움이 될 게 틀림없다고 양길은 생각했다. 양길은 궁예를 일단 싸움터에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대에게 군사 100명을 줄 터이니 나가 싸워보겠느냐? 분부만 내십시오, 장군. 궁예는 기다렸다는 듯이 힘차게 대답했다. 좋다. 내 그대를 한번 믿어보겠노라. 그렇게 해서 겨우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출정한 궁예는 놀랍게도 치악산 근처를 비롯한 10여 교우를 점령하면서 점차 그 기세를 떨쳐나가기 시작했다. 왕건을 찾아온 도선대사. 성악의 호적인 왕용은 도선대사의 예언대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건이라 짓고 지극정성으로 훈육했다. 도선대사의 예언대로라면 장차 왕건은 천하를 다스릴 인물이었기에 왕용은 늘 엄하고 절도 있게 아들을 대했다. 왕건은 어릴 적부터 총명함과 슬기로움이 남달랐으며 용모도 훤칠해서 귀한 상이 보였고 목소리까지 웅장하여 장부다운 기상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왕건이 17세 되던 해 과연 도선대사는 왕룡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다시 송악으로 왕룡을 찾아왔다. 대사님, 이날이 오기만을 학수 고대했습니다. 왕룡은 도선대사를 안으로 모신 다음 큰 절을 올렸다. 도선대사는 큰 소리로 웃으며 왕룡의 환대에 대답했다. 왕룡은 아들 왕건을 불렀다. 어서 큰 절을 올려라. 이분이 바로 너의 스승이 되실 도선 대사님이시다. 왕건은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공손하게 큰 절을 했다. 소인 건이라 하옵니다. 도선 대사는 지그시 왕건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자신의 짐작이 틀림없었다. 짐을 꾸리거라. 갈 길이 멀다. 예, 대사님. 왕건이 물러가자 왕룡이 말했다. 대사님, 놓쳐나마 하룻밤이라도 저희 집에서 쉬어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일이 촉박하고 한심없이 저 아이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야만 하오. 그 말에 왕용은 입을 다물었다. 대사의 깊은 의정을 한낱 범인에 불과한 자신이 어찌하려 싶었다. 그 길로 왕용이 집을 나선 도선대사는 왕건을 데리고 숭악을 떠나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다. 도선대사는 왕건에게 병법에서부터 풍수지리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지식을 전수했다. 총명하고 지혜가 출중한 왕건이었지만 대사의 가르침을 쉽게 배울 수가 없었다. 그만큼 대사의 가르침은 심오하였다. 또한 도선대사는 한 번 가르쳐준 것은 두 번 다시 일러주는 법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왕건은 제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사력을 다해 대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온 정신을 집중해야만 했다. 가르침은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로는 동굴 속에서, 때로는 산중의 바위 위에서, 때로는 계곡을 흐르는 물가에서, 그리고 깊은 밤 불도 켜지 않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가르침이 이어졌다. 가르침의 방법도 여러 가지였다. 말로써 설명하고 글로써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었고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좌선을 했으며 침묵 속에서도 상대방의 뜻을 읽어내야 할 때도 있었다. 마침내 왕건이 해안을 체득하게 되었을 때 도선대사는 한마디 말도 없이 홀연히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왕건은 도선대사의 가르침에 감흡해하며 천지 사방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며칠 후 해가 서해를 제왕의 색깔인 붉은색으로 뒤덮는 저녁 무렵, 왕건은 앳된 소년의 티를 벗고 당당하고 늠름한 청년이 되어 송악으로 돌아왔다. 송악의 우뚝선 고려. 처음에 양길의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출정했던 궁예는 그 세력을 날로 확장하여 나중에는 무려 3,500명의 대군을 거느리는 장수가 되었다. 차츰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간 궁예는 양길과 결별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해갔다. 궁예의 막강한 힘과 명성은 온 나라에 자자했다. 그가 경기 지역의 여러 성을 거쳐서 강원도 북부에 이르는 동안 궁예의 이름만 듣고도 성을 내어주는 집성주도 있었다. 그렇다고 치열한 접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때마다 김대검, 모흔, 장일, 장기평 등 부장들의 공로로 승전고를 올릴 수 있었다. 강원 북부를 손에 놓은 궁예는 서서히 송악으로 세력을 뻗쳤다. 자신의 미력한 힘으로는 궁예를 대적할 수 없다고 판단한 왕용은 궁예에게 순순히 송악을 내주었다. 왕용은 아들 왕건을 데리고 궁예를 찾아갔다. 장군, 장군께서 앞으로도 큰 나라를 세우시려거든 송악의 궁성을 축조하여 교두보로 삼으시옵소서. 그리고 궁성의 축조 공사는 소인의 아들에게 맡기시면은 빠른 시일 내에 처질 없이 진행할 것이옵니다. 궁예는 왕용이 자신에게 송악을 내주자 크게 기뻐하며 그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그는 곧 왕건을 성악 송주에 임명하고 궁성을 축조할 것을 명했다. 왕용은 금성태수로 임명되었다. 왕건의 아버지 왕용은 자기의 오랜 근거지였던 송악을 떠나서인지 금성태수로 임명된 다음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러나 왕용은 비록 아들 왕건이 새 나라를 건국하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도선대사의 예언을 굳게 믿으며 마음 편히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 그는 훗날 세조 위무대왕으로 추대되었다. 송악의 젊은 장수 왕건은 궁예의 휘하에서 패서드와 완산주 일대에 30여 성을 함락시키는 등 개가를 올리며 궁예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 부각되었다. 궁예는 이렇게 차츰 주변 지역을 아우르며 송악을 기점으로 새로운 나라를 개국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양길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자신의 과오를 자백했다. 호랑이 새끼를 키우면 헌금을 모르고 되레 주인을 문다더니 궁예 이놈이 그런 꼴이로세. 허나 그렇게 얕잡아 볼 만큼 만만한 양길이 아님을 내 똑똑히 가르쳐주마. 양길은 청길과 신원, 원희를 앞세우고 서둘러 북원을 출발하여 궁예가 있는 송악으로 향했다. 궁예도 그 소식을 접하고는 직접 대병력을 거느리고 양길을 기다렸다. 그리하여 궁예와 양길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양길이 우세했지만은 갈수록 궁예에게 번번이 패하였다. 분을 사귀지 못한 양길은 죽기 살기로 총공격을 감행했지만 역시 대패하여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궁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퇴각하는 양길을 쫓아가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혔다. 양길을 대파한 궁예는 의기양양해져서 1년 후 왕건을 보내 정주, 국원, 괴양을 치고 그 지방을 다스리던 청길의 항복을 받아냈다. 이어 양길을 따르던 신원과 원희도 궁예 앞에 무릎을 꿇으니 이제 후백제의 견훤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궁예에게 대항할 자가 없었다. 서기 901년, 마침내 궁예는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고려라 정했다. 궁예의 광기. 견훤이 옛 백제의 위협을 이어받아 후백제를 재건하고 궁예가 고려를 개국하는 동안 신라의 국력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국권은 바닥을 보이고 생활고에 찌들 대로 찌든 백성들은 약탈을 일삼는 도적이 되거나 국경을 넘어 견훤이나 궁예 밑으로 정처 없이 흘러들었다. 이를 틈타 견훤이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해왔다. 그러나 워낙 성이 견고한 데다가 방비가 철저하여 견훤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군사들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었다. 견훤은 분한 마음으로 이를 갈며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레 군사들을 돌려 금성의 여러 마을을 수중에 넣어
그나마 위신을 세웠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궁예는 왕건을 보내어 금성을 공격하도록 명했다. 왕건은 서둘러 수군을 진두지휘하여 해로를 통해 금성으로 들어가 900대 군사들을 금성에서 몰아내고 금성의 지명을 나주로 바꾸었다. 또한 궁예는 신라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며 나라 안에 남아있는 신라의 잔존 세력에 대한 억압을 계속해 나갔다. 휘하 장수들의 활약으로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큰 세력을 형성하고 기고만장해진 궁예는 차츰 잔혹성과 야만성을 드러냈다. 고려를 개국한 지 3년이 지난 후 궁예는 풍수사를 내세워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연호를 무태로 개칭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 궁예는 이전에 검소하고 겸손했던 모습을 버리고 철원에 대규모의 역사를 벌여 화려한 궁궐과 누각을 짓게 하고 도성을 새로 축조했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신하들 중 누구라도 직언을 구하면 지휘관을 막론하고 가차없이 죽이었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사형에 처했다. 궁예는 그해 8월 군사들을 이끌고 중령을 넘어 상주를 포함한 경상도 북부 지역의 30여 주현을 무력으로 복속시키고 다음해에는 평양성을 수중에 넣었다. 궁예는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다시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고 연호를 수동만세라 개칭했다. 이때부터 궁예는 자신을 일러 미륵보살이라 칭하고 자신의 두 아들도 청광보살과 신광보살로 바꿔 부르도록 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둥근 책을 쓰고 몸은 화려한 반포로 감쌌다. 골 밖으로 행치할 때면은 머리와 꼬리를 금실과 비단으로 장식한 백마를 타고 일산과 향화를 받던 동남 동료를 앞세운 다음 자신의 행차 뒤로는 200명의 비구승들이 연부를 외며 따르게 했다. 또한 스스로 20여 권의 경전을 지어 신하들로 하여금 봉송케하고 자신은 그 경전을 가지고 설법을 드러놓았다. 이를 보다 못한 당대의 고승인 석총이 궁예에게 직언하였다. 폐하, 폐하께서 지으신 경전은 황당한 얘기와 괴담에 지나지 않으며 논하시는 설법은 근거 없는 역설에 불과하오니 이는 부처님의 법을 더럽히는 것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하오니 이제 그만. 궁예는 석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철퇴로 석총의 머리를 내려쳐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괘씸한 놈 같으리라고 감히 선하에 있는 생부를 두고 죽은 부처를 들먹이다니. 궁예의 포악함은 갈수록 더욱 광기로 변해갔다. 때를 기다리는 왕건. 궁예의 광기가 철원성을 피로 물들이고 있을 때 왕건은 주로 전장에 나가 있었다. 왕건은 영토 확장을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후백제의 견훤을 맞아 서로 승패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특히 전라도 나주를 두고 벌인 싸움은 여러 해를 거듭하며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나주는 지리상으로도 전라도 일대의 곡창지대와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군량미를 조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다. 군사적으로도 수군을 이용하면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이 용이했기 때문에 견훤이나 궁예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서로 나주를 차지하려고 했다. 서기 909년 궁예는 후백제 수군에 의해 차단된 송악과 나주 간의 수로를 다시 잇기 위해서 왕건을 해군 대장군에 임명해 나주에 급파했다. 이때 연남 영광까지 진입했던 왕건은 견훤이 오월국에 보낸 사신을 생포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이듬해인 910년 후백제의 수군기지인 진도를 선제 공격하고 고의도에 진을 쳤다. 이에 견훤이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반격해왔는데 왕건은 교묘한 전술로 후백제군을 격퇴시켰다. 913년 궁예의 부름을 받아 초선으로 입성한 왕건은 파진찬 관 등의 광치나 벼슬을 제수받았다. 그러나 왕건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광기를 부리는 궁예로 인해서 자신의 처지가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다고 느낀 왕건은 모든 관직을 버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왕건은 세상의 지위에까지 올랐으면서도 자기를 시샘하는 신하들의 눈길을 의식하며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왕건의 뇌리를 주마등처럼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아버지와 도선대사의 얼굴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으나 왕건은 그 표정만으로도 그들의 의중을 역력히 읽을 수 있었다. 때를 기다려라.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라. 왕건은 다시금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의 순간을 예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왕건은 우선 광기를 보이는 궁예의 시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나주로 보내달라고 궁예에게 주청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가볍게 여기던 궁예였지만 왕건에 대한 총애는 변함이 없어 그 청을 받아들여 왕건을 다시 나주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갈수록 궁예의 광기는 극에 달했다. 심지어 자신이 독심술에 능해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면은 가차없이 인명을 설상했다. 궁예의 이 같은 잔인한 살욕을 보다 못한 왕비 강씨가 직언을 했다가 오히려 시뻘겋게 불에 달군 쇠방망이에 음부를 찔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궁예는 그 방망이로 자신의 두 아들조차 머리를 깨뜨려 죽였다. 인드꺼블 수건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실로 참혹한 일을 궁예는 태연자역하게 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궁예는 또 무슨 생각에서인지 나주에 있는 왕건을 다시 초론으로 불러올렸다. 왕건은 점점 자신의 처지가 불안함을 느끼며 몸가짐을 더욱 조심하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거울에 새겨진 고려 창업의 예언. 때는 서기 918년 3월. 하루는 도성에서 장사를 하는 왕창근이라는 자가 저잣거리에서 한 노인을 보았는데 꾀죄지한 행색과는 달리 노인에게서 알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노인은 한 손에는 도마를, 다른 한 손에는 오래되어 낡은 거울을 들고 있었는데 왕창근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그 거울이었다. 왕창근은 곧 노인으로가 흥정을 벌였고 결국 쌀 두 말과 거울을 맞바꾸었다. 집으로 돌아온 왕창근이 자신의 방에 거울을 걸어놓고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창문을 통해 햇빛이 거울에 비치자 거울에 적혀있던 글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상제 융자 어진마 선조 개후 박압 어사 연종이 용견 일즉 장신 청목중 일즉 현행 흑금동.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창근은 이웃에 사는 선비에게 거울 속 글귀를 보여주었다. 그 선비는 아마도 귀한 보물인 것 같으니 왕에게 보이면 좋아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리하여 왕창근은 거울과 그 속에 적힌 글씨를 따로 종이에 적어 궁예에게 가져갔다. 궁예는 왕창근이 바친 글씨를 보고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거울의 본래 힘자가 누구더냐? 궁예의 물음에 왕창근은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다. 왕창근의 말을 들은 궁예는 아무래도 그 노인이 수상쩍어 왕창근에게 노인을 데리고 다시 입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날부터 왕창근은 노인을 처음 만난 저잣거리를 돌며 사람들에게 노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은 아무도 그 노인에 대해 아는 자가 없었다. 그러기를 보름쯤 지났을 무렵 왕창근은 저잣거리 한쪽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동양아치에게서 노인의 행적을 듣게 되었다. 노인은 왕창근에게 받은 쌀을 동양아치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이 누이시냐고 묻자 발삽사에 열의 불이 보내서 왔다 하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왕창근은 그 즉시 발삽사로 찾아갔으나 그 노인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절 입구에 놓인 조각상의 형상이 한 손에 거울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에 도마를 들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전날의 그 노인이었다. 왕창근은 그 즉시 궁예를 아련하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아뢰었다. 궁예는 비밀리에 송사홍, 백탁, 허원 등 내노라는 학자들을 내전으로 불러 그 글귀를 해석하도록 명했다. 글귀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은 세 사람은 서로 번갈아 읽어 내려가다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먼저 말문을 연 것은 송사홍이었다. 큰일이구려. 상제 융자 허진 말을 함은 하늘의 상제께서 그 아들을 진안과 마한 땅에 내려보냈다는 뜻이고 선조 괴후 박압은 먼저 닭을 잡고 나중에 오리를 친다는 뜻으로
예서 달근 신라여, 우리는 고려를 이루는 것으로 먼저 신라를 얻고 나중에 고려까지 차지한다는 말이 아니오? 백탁이 이어 해석해 내려왔다. 세 번째 글귀는 의사 연종 이용견이니 사년에 두 마리의 용이 나타나니 일즉 장신 총목 중 일즉 현왕 흑금동이라 함은 그중 한 마리는 푸른 나무 속에 몸을 감추고 다른 하나는 흑금의 동쪽에 형상을 나타내리라. 백탁의 표정이 점차 굳어져 말끝을 흐리자 호언이 뒤를 이었다. 푸른 나무는 소나무를 거리키니 이는 송악을 일컬음이요. 흑금은 검은 금 즉 철을 이루는 것으로 이거 철원이 아니겠소? 송사웅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어쩔 것이요. 이 글귀대로라면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은 지금의 폐하가 아닌 게 분명하오. 그 말은 바로 왕건이 왕이 될 것이라는 소리였다. 왕대인을 이대로 폐하의 손에 죽게 할 수는 없소. 우리가 적당히 둘러대 이 일을 무마시키고 넘어갑시다. 허은의 말에 백탁도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 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기로 맹세하고 궁예에게는 장차 신라를 치고 압록강 전역을 차지할 것이라고만 보고했다. 궁예는 기쁨에 들떠 이 모두가 자신이 살아있는 미륵불이기 때문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왕건을 시험하는 궁예. 궁예는 왕비 강씨와 두 아들을 죽인 후 광기가 더욱 심해져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독심술을 시험하려 들었다.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자신의 말에 거스르는 답변을 하는 자는 남녀노소 지위공허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궁예는 자신이 그토록 총애하는 왕건에게도 부쩍 의심이 들어갔다. 하루는 왕건을 속히 입궐하라는 명을 내렸다. 명을 받은 왕건은 황급히 입궐하여 어전에 무릎을 꿇었다. 폐하, 소신을 찾아 계시옵니까? 그런데 입궐을 명한 궁예는 태연자약하게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한동안 불안한 침묵이 어전을 감싸고 있었다. 내가 궁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어젯밤 모반하는 자들을 집으로 불러 영모를 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했는가? 궁예의 말에 왕건은 굳고 부인했다. 폐하, 그 무슨 당천하신 말씀이십니까? 덩 귀한타니 그럼 공은 과인의 말이 거짓이란 말이오? 왕건은 속으로 당황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아뢰었다. 그것이 아니옵니다. 폐하, 신은 어제 그런 일은 죽어도 없었기에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죽어도 없다. 순간 왕건은 아차 싶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궁예는 한쪽 눈을 맹수처럼 번뜩이며 왕건을 내려다보았다. 그렇다면 내 독심술을 한번 써보겠다. 그러면서 궁예는 외눈을 감고 주문을 하며 중얼거렸다. 꼼짝없이 걸려들었다고 판단한 왕건은 질끈 눈을 감았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 허망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다. 아버지 왕룡과 도선대사의 모습이 희미한 영상이 되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난데없이 붓 하나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최웅이란 신하가 일부러 붓을 떨어뜨린 후 붓을 줍기 위해 바닥에 몸을 굽히면서 왕건의 귀에다 대고 재빠르게 속삭였다. 무조건 사죄하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에다. 그러면서 최영은 붓을 주고 들고는 다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천천히 일어섰다. 지금껏 궁예 앞에서 그 말에 반대하고 나서니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 왕건은 그 사실을 깨닫고는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폐하, 죽여주옵소서. 소신 폐하의 말씀처럼 어젯밤 영모를 꾀했나이다. 그 말에 궁예의 왼눈이 번쩍 뜨였다. 오호, 확실히 공은 진실한 사람이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니 이제 다시는 그런 불충을 저지르지 말도록 하오. 폐하, 성은이 하여가 싸웁니다. 궁예는 크게 기뻐하며 왕건에게 금과 은으로 장식한 말 한 장과 굴레를 하사했다. 최웅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왕건은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조정의 많은 신료들은 어질것 총명한 왕건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 최웅도 그러한 마음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같은 기지를 발휘했던 것이다. 훗날 고려를 개국한 왕건은 최웅을 더 가까이에 두고서 오랜 벗처럼 대하고 아꼈다고 한다.
마침내 일어선 왕건의 의기. 왕창근이 궁에게 진상한 거울 속의 글귀를 송상 등이 궁에게 거짓 보고한 일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들통이 났다. 궁의 신복 중 한 명이 어디서 들었는지 원문의 숨은 뜻을 그대로 궁예에게 고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궁예는 왕건을 급히 대궐로 불러들였고 송상을 비롯한 세약자들은 참형을 당하고 말았다. 내일이면 꼬라여 궁예에게 참담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왕건은 늦도록 잠을 들이지 못하고 방해부를 훤히 밝히고 앉아있었다. 여씨 부인은 왕건의 곁에 다소곳이 앉아 남편의 안색만 살피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허사가 되는가? 아버지의 뜻도 도선대사님의 가르침도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만난 말인가? 왕건의 머릿속으로는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가을날 낙엽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왕대인 안에 계십니까? 밖에서 들리는 느닷없는 소리에 왕건과 유시보이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왕대인! 왕대인! 밖으로 나가려는 왕건의 팔을 잡으며 유씨 부인이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문단속을 모두 끝냈는데 집안에 어찌 들어왔을까요? 왕건은 아내의 손을 살며시 풀며 안심하라는 눈치를 보냈다. 네신가 들어오시게. 이어 인기척이 부산스레 들리더니 네 명의 장정이 한꺼번에 방으로 들어왔다. 왕대인 저희들입니다. 왕건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방 안에 들어선 네 명의 장정은 다름 아닌 홍유,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이었다. 어서 들어오시오. 이 야심한 밤에 어인일로. 왕대인과 기니 상의할 일이 있어 이렇게 월정으로 쳐져왔습니다. 요시 부인은 뭔가 짐작이 가는 바가 있어서 손님들에게 눈인사를 하고는 밖으로 나와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살며시 방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오가는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왕대인,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홍유가 낮은 목소리로 먼저 운을 떼었다. 때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요? 왕건의 물음에 배현경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전혀 모르시겠소. 왕대인, 자금의 나라 꿀을 보시오. 미신에 미친 왕은 사람을 짐승 죽이듯 함부로 죽이고 죄 없는 왕과 왕자들까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이지 않았소. 이대로 더 가다가는 우리 모두 언제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오. 그로써 가난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왕을 저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오. 선승겸의 말에 왕건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그럼 지금 영모를 꾀하자는 말이오. 그로써 왕대인, 우리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피하고 왕대인을 추대하기로 결정했어. 왕대인, 부디 우리의 총을 받아주시오. 복지겸이 왕건의 손을 잡고 간곡하게 말했다. 안 될 말이오. 나는 이미 지금의 폐하께 충성을 맹세한 몸이오. 비록 폐하의 실덕이 크다고는 하나 신화된 도리로서 어찌 영모를 꾀한단 말이오. 왕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네 사람은 잠시 말을 끊었다. 왕대인, 하늘이 내린 기회를 부디 저버리지 마시오. 왕대인도 내일 있거나면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형편이오. 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노릇이오. 홍유가 다시 왕건을 회유하고 나섰다. 그러나 왕건은 말이 없었다. 그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유씨 부인이 안으로 들어왔다. 유씨 부인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밖에서 엿들은 것을 용서하십시오. 부인! 다소 책망하는 듯한 왕건의 말투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씨 부인이 입을 열었다. 뭘 그리 망설이는 것입니까?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어찌 산의 대장부라 할 것이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몰라준다면 그 역시 큰 인물은 아닐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분들의 뜻에 따라서 어지러운 디나라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유시보이는 왕건의 갑옷을 꺼내 직접 왕건의 몸에 입혔다. 아버지의 뜻과 도선대사님의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유씨 부인은 왕건의 속마음을 훤히 읽은 것처럼 말했다. 왕건도 더는 마다하지 않았다. 왕건이 앞장서서 집 밖으로 나오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수많은 군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왕건과 그 일행이 대궐로 향해 가는 동안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저마다 칼과 창, 심지어 나시나 괭이를 들고 대열에 합류했다.
선순경은 큰 소리로 백성들을 깨웠다. 일어나시오. 왕대인께서 궁의왕을 응징하러 대궐로 가고 있어. 뜻 있는 자들은 모두 여기에 동참하시오.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무려 만여 명의 군사와 백성이 모였다. 한편 잠에 골아떨어져 있던 궁예는 내관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대궐을 빠져나왔다. 궁예는 자기를 뒤쫓는 군사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산속에서 잠을 자고 풀뿌리와 나무 열매로 줄인 배를 채웠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허기를 면할 수 없었던 궁예는 강원도 평강이라는 곳에 이르러 들판에 쌓아둔 보리이삭을 훔쳐먹다가 주인에게 들켜 심한 매질을 당한 끝에 허무하게 죽었다. 나라를 세운 영웅호걸의 말로 치고는 너무 쓸쓸하고 어이없는 죽음이었다. 처자를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죄과에 대한 하늘의 벌이었을까. 궁예가 세 달살을 떠나올 때 스승인 큰 스님의 말씀처럼 과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궁예의 생애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고려의 계곡과 견훤의 말로 서기 918년 무인년 6월 병진일 드디어 왕건은 포정전에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왕건은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주라 하였다. 왕건은 즉위하자마자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지를 내렸다. 이전 임금이 백성 모기를 초계같이 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망령된 도참을 믿고 갑자기 송악을 버리고 철원으로 들어가서 궁궐을 지으니 백성들은 모두 노역에 시달리고 그로 인해 농사철을 빼앗겼다. 게다가 기근이 거듭들고 역질이 계속 번져 집을 버리고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자가 허다했다. 또 곡식값이 폭등하여 가는 마 한 필이 겨우 쌀 5승밖에 안 되어 백성들은 자기 몸과 처자를 팔아 남의 노비가 된 자가 많았다. 나는 이를 심히 긍휼히 여기노니 이들을 모두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등록하여 내게 보고하도록 하라. 거이듬해 왕건은 도읍을 철원해서 예전의 송악으로 다시 옮기고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왕건은 각 지방의 호족들을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그들과의 우위를 돈독하기 위해서 정략결혼을 맺었다. 왕건은 대내적인 융화정책에 휩쓰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신라와 후백제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신라와 후백제에서도 고려에 대해 예전과는 달리 우호적으로 대했다. 특히 후백제의 견훤은 고려의 개국을 축하하는 사신을 보내오기도 했다. 신라의 조정에서는 날로 쇠퇴해가는 국력을 의식해서인지 후백제의 침공으로부터 고려가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국론이 일고 있었다. 후백제의 견훤은 나름대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나라 안팎으로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였다. 920년 견훤은 신라의 대하성을 침공하여 함락시키니 고려 건국 2년 만의 일이었다. 이로써 평화는 깨어지고 삼국은 다시 전쟁을 소용들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전쟁을 두려워한 경상도 북부 지역의 호족들은 고려에 투항했다. 서기 925년 고려는 조물성 전투를 시작으로 후백제와 다시 맞붙게 되어서 후삼국은 격렬한 전쟁터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쉽사리 싸움에 승패가 나지 않자 후백제와 고려는 화친을 맺고 그 징표로 왕건의 사촌동생 왕신과 견훤의 친척인 진호를 서로 인질로 교환하고 휴전했다. 그러나 고려의 인질로 갔던 진호가 병사하자 견훤은 이를 독살로 규정짓고 왕신을 죽인 뒤 곧바로 공주성을 공격했다. 후삼국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견훤은 불시에 신라를 공격해 들어갔는데 때마침 포속 쪽에서 연애를 벌이고 있던 신하들을 모조리 죽이고 경의왕과 왕비마저도 무참하게 죽였다. 견훤은 신라가 고려에 요청한 원병이 도착하기 전에 왕적인 김부, 즉 경순왕을 허울뿐인 임금의 자리에 앉히고 신라에서 철수했다. 이 소식을 접한 왕건은 자신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지원하기에 출병했다. 그러나 왕건은 이 전투에서 신순겸 등 휘하의 장수들만 잃은 채 견훤에게 대패했다. 그 후 다시 힘을 비축하고 군사력을 재정비한 고려는 경상도 고창에서 벌어진 병산전투에서
견훤을 대파하여 전날의 원수를 갚았다. 이 싸움 이후 후삼국의 주도권은 고려로 넘어왔다. 화려한 재기전을 펼친 왕건은 선필장군의 주선으로 신라를 방문하였다. 이때 주변의 많은 성주들이 왕건 앞에 무릎을 꿇고 차진하여 군사를 이끌고 고려에 투항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서기 934년 9월 왕건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운주성을 공격하여 또다시 백제의 견훤과 운명의 한판을 벌였다. 운주성 전투는 혁혁한 공을 세운 유금필 장군의 활약으로 고려가 대승을 거두었다. 견훤은 이 전투에서 아끼는 수하들을 한꺼번에 잃고 심한 이탈감에 빠졌다. 이후 나주까지 고려에 내어준 견훤은 이미 쇠퇴일로를 걷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백제가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것은 왕위 계승 문제 때문이었다. 운주성에서의 대표로 심한 정신적인 갈등을 겪고 있던 견훤은 왕위를 평소 아끼고 총애하던 사남 금강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장남 신검은 반란을 도모해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키고 태자로 지목된 금강을 죽여버렸다. 이 반란에는 장자인 신검을 비롯한 둘째 양검과 셋째 용검까지도 가담하였는데 이들은 적출이었고 죽임을 당한 금강은 서출이었다. 이러볼 때 이 반란의 밑바닥에는 적자와 서출 간의 미묘한 감정과 알력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한편 금산사에 유폐되어 감금 생활을 하던 견훤은 절을 탈출하여 고려에 귀순했다. 왕건은 크게 환대하며 반기어 견훤을 상부라는 존칭으로 존대했다. 아버지 견훤을 몰아낸 신검이 왕위에 오른 다음 날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또한 고려에 귀순해 왔다. 한편 936년 2월에는 견훤의 사위인 박영구가 신검에게 불만을 품고 고려에 투항해 왔다. 이로써 왕건은 마침내 백제와의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였다. 이때가 936년 9월이다. 견훤은 왕건에게 군사를 받아 직접 백발을 휘날리며 전장에 참가해 아들 신검을 공격했다. 자신이 세운 나라, 자신의 자식을 치러 가는 견훤의 마음은 피를 토하고도 남음이 있었으리라. 고려군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견훤과 그의 사위 박영규의 활약으로 후백제의 도성을 향해서 파죽지세로 쳐들어갔다. 결국 고려군이 황산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은 신검은 항복할 의사를 전했고 왕건이 직접 완산주에 가서 신검의 항복을 받았다. 이로써 고려태조 왕건은 마침내 대대손손 영광을 누릴 것이라던 도선대사의 예언대로 후삼국을 통일하여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그러나 백제를 재건하고 한때는 후삼국의 패권을 지었던 견훤은 불운하게도 자식들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다. 자신이 이룩한 백제가 고스란히 물거품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했던 견훤은 백제가 무너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황산의 한 절에서 등창을 앓다가 고통스럽게 일생을 마감했다. 그때 그의 나이 70이었다. 왕후가 된 유처녀. 왕건이 아직 궁예 밑에서 장군으로 있을 때 경기도 정주에 그 마을의 세력가인 유천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유천궁에게는 금지어벽으로 키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미모와 총명함이 견줄 곳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일대 사람 중에서 유천궁의 딸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유천궁은 곱게 기운 딸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었다. 그래서 딸에게 어울릴 만한 제목을 고르고 또 고르고 있었다. 유처녀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하루 곱게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날 유처녀는 홀로 뒷동산에 올라가 따뜻한 햇살을 즐기면서 마을 전경을 정겹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한무리의 군사들이 다가오더니 근처에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 밑에 멈춰섰다. 먼 길을 달려온 군사들을 위해 쉬기 위함인 것 같았다. 유처녀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려 차마 그쪽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마을을 보는 척했다. 혹 언젠가 이곳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던 왕건 장군의 무리가 아닐까? 앞장서 오시던 그분이 혹. 그 무렵 왕건은 궁예 밑에서 대단한 공을 세우며 활약하고 있는
젊은 장수로 모든 처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그 왕건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던 유처녀는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유처녀에게 한 병사가 다가왔다. 저 이보시오. 우리 왕건 장군께서 낭자를 잠시 뵙기를 청하는데 저와 같이 가주시오. 유처녀는 뜻하지 않은 일에 얼굴을 붉히더니 이내 마음을 다잡고 병사를 따라갔다. 왕건은 포도나무 밑에서 병사가 떠다준 물을 마시고 있다가 유처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왕건은 이곳으로 오면서부터 먼 발치에서 처녀의 모습을 보고는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가까이 다가온 처녀의 모습은 예상대로 아름답고 기품이 있었다. 왕건이 물었다. 어디 사는 영자이시오? 네, 소녀는 저기 내려다 보이는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유처녀의 말에 왕건이 마을을 내려다보니 꽤 커다란 집이 있었다. 그 마을에 재력가의 따님을 눈치챈 왕건이 다시 물었다. 그래요? 그럼 성이 어떻게 되는지? 파들유자 유가이옵니다. 아버지의 함자는? 하늘천자 활궁자이옵니다. 유천궁이라. 왕건이 뼈내이자 유처녀가 말했다. 황후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장자라 불립니다. 꽤 부자인 모양이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왕건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유처녀에게 청을 했다. 농자께 한 가지 청할 일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날도 늦었고 해서 군사들을 하룻밤 묵게 하고 싶은데 낭자의 집을 빌릴 수 있을까요? 왕건의 말에 처녀의 눈이 반짝였다. 저야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마는 아버지께 여쭤봐야 답해드릴 수 있사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내가 직접 여쭤보겠으니 앞장서 주시겠소? 왕건의 말에 유처녀는 길을 안내했다. 과연 유처녀의 집은 마을 최고의 재력가의 집다웠다. 유천궁은 딸의 말에 황급히 나와서 왕건 일행을 맞이했다. 유천궁은 그날의 최고 실력자인 왕건을 자신의 딸이 직접 모시고 오자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서둘러 하인들에게 군사들이 쉴 수 있는 방을 정리하게 하고 왕건은 사랑방으로 모셨다. 그럭저럭 군사들은 여정을 풀고 유천궁이 대접한 푸짐한 저녁 식사를 했다. 왕건은 저녁상을 물린 후 유천궁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유천궁이 조심스럽게 왕건에게 말했다. 저 소인이 장군께 청이 하나 있사온데 무슨 말씀인지 어려 말고 하십시오. 이렇게 저희 군사들을 편안하게 대접해 주셨는데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드리죠. 유천궁은 왕건의 말에 힘을 얻어 말문을 열었다. 장군도 보았듯 저에게 딸이 하나 있사온데 평소 장군 같은 분을 모시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저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제 딸을 거두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왕건은 뜻밖의 청에 다소 놀란 듯 했다. 따님을요? 예, 아까 장군을 모시고 온 아이 말입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6입니다. 왕건은 유천녀에게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유천궁의 속뜻을 알 수 없어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이자가 딸을 위해 나를 사위로 삼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세력을 굳건히 하려고? 왕건이 대답이 없자 유천궁은 왕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자신의 딸이 왕건과 혼인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었다. 딸에게는 늠름한 남편이 자신에게는 더욱 확고한 입지가 마련되는 것이었다. 왜 마음이 없으십니까? 글쎄요. 왕건은 유처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을 뗄 수 없던 그 모습이. 뜻이 정 그러시다면 따님을 이 방으로 보내주십시오. 진정이십니까? 유천궁은 반가운 목소리로 다시 확인했다. 진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따님을 한번 보고 싶군요. 유천궁은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여 방을 나갔다. 잠시 후
유처녀가 다소 같은 모습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유처녀는 아버지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이제 왕건 장군을 지아비로 섬기느냐 못하느냐는 네 하기에 달렸다. 정식으로 혼인도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초야를 치르게 한 것은 애비된 도리로 미안하다만 훗날을 기약한다면 이보다 더 좁은 기회는 없다. 내 말 명심하거라. 하지만 왕건 앞에 앉아있는 유처녀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무슨 약조를 받아낼 수 있단 말인가. 이제 16살 된 어린 처녀가 스물이 간 넘은 남정네와 초애를 치르는 이 마당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왕건은 수줍어하는 유처녀의 모습에 흡족해하며 이런저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후 유처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왕건의 손길에 이끌려 침상에 누웠다. 유처녀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불이 꺼지고 그들의 초야는 깊어만 갔다. 다음날 아침 왕건은 유처녀에게 그 어떤 언약의 말도 없이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왕건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며 서 있던 유처녀는 왕건과의 초야를 가슴 깊이 묻어두었다. 비록 어떤 말씀도 없었지만 언젠가는 나를 부르실 거야. 유처녀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차올랐다. 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도 한 번 가버린 왕건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았다. 유처녀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을 일으켰다. 나를 잊으신 걸까? 처음부터 나 같은 것은 안중에 없었던 것을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것일까? 아니야, 그분은 지금 바쁘신 몸이야. 그래서 내게 기별을 못하고 계시는 것뿐이야. 방정 맞은 생각은 지우고 기다려야지.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 것을. 하지만 세월은 무심하여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다. 유천공은 왕건을 사위로 맞이할 수 있다는 기쁨에 처음 얼마간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 마냥 즐거웠다. 하지만 딸의 나이가 스물이 다 되어가도록 왕건에게서 기별이 없자 점점 초조해졌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딸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답답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천공은 왕건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딸을 더 이상 노처녀로 남겨둘 수는 없었다. 예야, 이제 너도 시집을 가야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말에 유처녀는 단호히 말했다. 아버지, 소녀는 다른 곳으로 시집갈 생각은 없사옵니다. 유천공은 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내 나이가 벌써 스물을 앞두고 있다. 장군에게서 기별이 올 것 같으면 벌써 왔겠지. 이젠 미련을 버리는 것이 현명할 것 같구나.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말에도 유처녀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유천공은 더욱 화를 냈다. 내가 그렇게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 이제부터 너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아버지께서 그러하신다 하여도 저는 제 뜻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유처녀는 그 길로 옷까지 몇 벌을 챙기고는 집을 나갔다. 막상 집을 나섰으나 유처녀는 갈 만한 곳이 없었다. 무작정 걸어가다 보니 얼마 전 황해도 해주에 있는 신광사에 갔던 일이 생각났다. 그것은 여성들만 모여 사는 절이었기에 자신이 기거하기에 적당할 것 같았다. 걷고 또 걸어 신광사에 도착한 유처녀는 그날부터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불공을 드렸다. 신광사의 여성들은 유처녀가 신념을 다해 불공을 드리는 것에 감동하여 유처녀를 정성껏 돌봐주었다. 한편 유천공은 딸이 없어졌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별반 걱정을 하지 않았다. 특별히 갈 곳도 없으니 어련히 돌아오겠지 싶은 마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시켜 딸을 찾게 했다. 수소문 끝에 유천공은 딸이 신광사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유천공은 딸에게 바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기별했다. 하지만 유처녀는 왕건을 위한 불공의 모든 정성을 쏟으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왕건 장군의 앞날에 큰 복이 있게 해 주십시오. 유처녀는 오로지 이것 하나만을 빌고 또 빌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유처녀의 정성에 부처님이 감동했는지 왕건에게 유처녀의 소식이 들어갔다. 왕건은 곧 유처녀의 소식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왕건이 사람을 보내 진위를 확인한 결과 소문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왕건은 당혹스러웠다. 유처녀의 집을 떠나온 뒤 한 번도 유처녀로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무심히 그렇게 지나쳤었다. 왕건은 자신이 너무도 무책임한 사나이로 느껴졌다. 어떤 언약의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만을 기다리며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다니. 왕건은 당장 사람을 보내 유처녀를 불러들여 정식으로 혼례를 치렀다. 이렇게 해서 유처녀는 왕건의 정실이 되었다. 유처녀는 이토록 아버지 유천공이 왕건을 포기하자고 권유했을 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은 등 단호한 면이 있었는데 이는 고려의 건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9일 궁예의 폭정이 계속되자 여러 대신들이 왕건을 찾아와 궁예를 몰아내자고 건의했는데 이때 유처녀는 주저하는 왕건이 행동에 나서도록 적극 권유하였다. 결국 왕건은 유처녀의 권유를 받아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였다.